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코치 산신 언니입니다. 오늘은 이수정 선생님을 모시고 집밥 처방 두 번째 영상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음식인가요? 네, 오늘 빤짜넬라 샐러드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빵을 이용한 샐러드예요. 원래는 딱딱한 빵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건 지금 홍일빵이죠? 네. 이런 바게트 빵 이런 종류를 구워서 좀 딱딱하게 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빵도 있고 각종 채소도 있고 이 토마토나 이런 야채에서 빠진 물이랑 여기 드레싱에서 나온 소스가 빵에 싹 배어들어서 아주 맛있어져요. 우린 오늘 정식 빤짜렐라는 아니지만 빵을 좀 굳혀서 거기에 마늘을 발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게 재료들인가요? 네. 오늘은 야채들 중에서 조금 힘이 있는 거, 빵이랑 같이 버무려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숨이 죽지 않는 야채들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잎 채소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냉장고에 넣었다가 1시간 이상 두었다가 먹을 거기 때문에 토마토를 올리브 기름에 한번 버무려서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빵을 좀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워줄 거거든요. 일단 프라이팬이 좀 달궈지면 불을 약하게 줄인 후에 앞면, 뒷면 구워줄 거예요. 좀 거칠거칠해질 때까지 구워줄 거예요. 자, 이제 빵을 이렇게 구웠어요. 노릇노릇하네요. 딱딱하게 구워주신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마늘향을 입히려면 생마늘 끝을 살짝 잘라주세요. 단면을 낸 다음에 빵 위에 긁어주세요. 이게 너무 크니까 잘릴 거거든요. 잘라서 지금 볼에다 담으면 안 돼요. 왜요? 이런 토마토 국물이나 샐러드 드레싱을 빨아들이려면 얘네가 먼저 다 얼어져서 국물이 빠진 다음에 빵이 들어가요. 채소를 썰어 넣어줬나요? 네, 썰어서 넣을 건데 자,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이건 양파예요. 그런 다음에 이태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게 올리브예요. 이제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전부 다 이제 네모난 모양으로 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다음에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딱딱히 굳은 빵을 야채 국물에 적셔서 먹는 샐러드예요. 스며들 시간을 줘야 되겠죠? 먼저 이제 볼에다 담고 적양파는 좀 얇게 썰 거예요. 적양파 1/8 개 정도를 채를 썰어서 넣어주셨고요. 올리브는 보통 통조림이나 병조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예요. 이게 이 오이가 초록색 야채 대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껍질을 다 들어가면 좀 너무 뻣뻣하고 그렇다고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힘이 너무 없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한 1cm 정도씩 남겨놓고 4등분 할게요. 4등분. 가운데 여기 씨가 있잖아요. 네네. 살짝만 도려내주세요. 이게 먹기 적당한 정도로. 토마토를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도마에 토마토 국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이. 요 가운데 꼭지 부분이 있어요. 그 꼭지 부분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도려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토마토 국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물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요. 준비된 야채를 다 썰으셨네요. 오늘은 달사믹스초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올리브 기름 오늘은 이게 지금 양이 꽤 되기 때문에 4큰술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오늘 이 요리는 몇 인분 정도? 한 3인분 정도 될 거예요. 네. 반이니까 식초는 2개 들어가면 되겠죠? 네. 하나, 2개 넣었어요. 한 4꼬집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넣으면 안 돼요? 감칠맛이 없나요? 맛이 없을걸요? 저는 집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집밥이 맛이 없으면 나가서 사먹어요. 굉장히 조금이에요. 4번이면 그래서 이거는 소금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럼 후추는 얼만큼 넣느냐? 후추도 똑같이 오늘 향을 살짝 넣으려고 바질허브를 넣을 거예요. 토마토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자, 바질허브도 이것도 4꼬집을 넣을게요. 2번, 3번. 향이 좋네요, 바질향이. 보면 이렇게 국물이 막 생겨요. 자, 이 국물에다가 빵을 넣을 거예요. 여기 아까 마늘 구워서 마늘 발라놓은 빵을 집어넣고 국물이 다 배어들 때까지 놔뒀다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미리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드셔도 되겠네요. 이거는 랩을 딱 씌워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셔보세요. 사실 이제 한 끼를 내가 요것만 먹겠다 하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치즈, 동그란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것도 넣어도 먹어도 되고 전날 해놓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으로도 좋겠네요. 네, 가져가셔서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온 거예요. 네. 빵의 색깔이 좀 변했을 거예요. 약간 검게 변했네요. 자, 이거를 이제 담아서 밑에 많던 국물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네요. 다 흡수가 됐나 봐요, 빵에.
설탕을 이용한 그런 샐러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아침 식사로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리 해놓으셔서 아침에 드시고 가실 수도 있고, 외식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딱 싸가지고 가시면 데필 필요도 없고 맛있는 샐러드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두 번 영상 다 샐러드를 만들었잖아요. 네. 혹시 다음에는 다른 요리가 있을까요? 다음에는 이태리식 계란 요리예요. 계란 요리. 다음에는 계란 요리를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조금씩 건강해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